자, 지금 여기는 항우의 고향, 항우의 고리, 항우의 기념관에 왔습니다. 바로 앞에는 오추마가 있고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전부 와서 이렇게 서 계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 멀리 보지 마시고, 자, 유명한 분들 얼굴을 쫙 한번 달려을 합니다. 저 오추마가 있고, 아, 오추마가 엄청 휘날리고 갑니다. 자,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들이 아주 크나, 이 오추마 꼬리가 엄청나네. 예, 용머리 같아, 용머리. 예. 앞에는 바로 예, 아파트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좀 기다려서 같이 가겠습니다. 진짜 중국에서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해설원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룡혜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点半不在这集合。不，9点半。 9点半。那我们先跟着我走。 아니 차근차근 가면 다 봐. 차근차근 가면 다 보니까 이런 데 말고 이런 보고 또 저리 가니까. 여기는 훈련장이 있는 곳이. 자, 여기가. 是时八位，这当年项羽分封的是八位郡，项羽的一个西楚王国占了其中的九个郡。这是他的三个心腹，这里呢是投降的三个秦将。这六个人在地图上形成这样的包围圈，将刘邦围困在此，大树汉中，今天的四川。可还有个彭景，彭景。 영포, 영포, 룡차, 룡차. 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에, 개포, 개포, 종림에, 종림에, 우자기, 우자기. 여기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 에, 메란방이라든가 양소루, 패왕별이 영화, 아, 패왕별이 서초 패왕, 에, 초한 교웅, 한, 초한 풍운 신화, 홍문년, 에, 초한 전기, 초한 쟁, 왕의 성 등이 이렇게 에,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在风声哗了然。
오늘 제가 항우 기념관에 와서 공연을 마치고 유명한 무희들과 함께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라 특별히 저 여기서 촬영을 하게끔 해줍니다. 이야. 죽입니다. 예. 이제 같이 찍었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예. 친구들. 아, 좋습니다. 항왕고리. 예. 예전에 붙은 이런 거. 이거 또 막 나무. 항우 심었던 나무. 네, 안에 들어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항왕고리가 이 있잖아요. 이거는 중국의 청나라인데 장리제는 아니지만 장리제 시절 때 그 시기에 있잖아요. 이 여기도 엄청 유명한 큰 강물이 있어요. 항왕고거는 그 마지막 황제,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 동생 부걸이가 썼습니다. 부걸. 조심해라. 자, 영풍강이라. 영풍강. 심은 비각 장랑이라. 항우의 비랑이 엄청 많습니다. 유방에 이렇게 비랑이 있는 것은 없죠. 항우를 존경하는 이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근데 항우가 전쟁에 많았습니다. 영웅계세라. 영웅이 세상을 그냥 덮어볼만 하다. 이야, 몸집도 크고. 이야,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어. 여기 있는 것들이 멋있어요. 영웅 계세. 네. 아, 지금 이곳이 해안나무인데, 항우가 심은 해안나무입니다. 지금 죽으려고 하지만 이것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왕 수식 괴라 이렇게 한왕이 손으로 직접 심은 회화나무다. 지금 여기 저 주사를 많이 주면서 지금 어떻게 살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나무예요? 해야. 이 나무는 2230년 수력 2230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2241년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2013년 7월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무성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는 또 나오기는 나와요.
자, 옛날에도 이렇게 마차가 아니야. 이렇게 끌었어. 그때 이 머리가 날로.